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인디애나 에반스입니다.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기리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기리조. 학교를 얼굴로 평정해버린 퀸카, 엠마의 기상시간. 어? 6시잖아. 선도부 등교하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그리고 여기 찌질함으로 학교를 평정한 딘이 있죠. 자, 학교에 등교한 엠마에게 접근한 한 남자. Hey, Emma. He freaking knows your name. Will you sleep with him, please? 어? Bus will be leaving at 7 a.m. 자,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주로 수학여행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희는 허구한 날 설악산이었습니다. 얘네는 어디로 갈까요? Everybody listen up. Settle in and go hang by the do this. 이야, 미국이라 그런지 수학여행 퀄리티가 다르네요. 이 와중에도 잘생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관심을 받는 우리 엠마,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딘, 변태 새끼. Seriously, it's urgent. Carnival party tonight on some local dude's boat. Okay. 그렇게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배선상 파티에 가는 여자아이들. 야, 담배 챙겼어? 어우, 야, 이게 수학여행이요? 그런데 엠마에게 직접 대도 학교 퀸카가 다른 연이랑 쪽쪽 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눈치 없는 딘은 Is that your new boyfriend? What's it to you? 그리고 이때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해경. 우왕좌왕한 인파 속에 엠마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엠마! Where's Emma? I don't... 엠마를 구하러 딘은 바다에 같이 입수, 그리고 구명보트를 발견합니다. Right?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I'm in enough trouble. I can't get bust. 마약 사건에 연루되기 싫었던 딘, 그래서 배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잘라버립니다. 그럴 거면 타지 말지 이놈아. 자, 기다렸다는 듯이 폭우가 이들을 덮치고 Stuck out here in the middle of nowhere. Oh God! 다음날 Emma's not here. What? She never came home last night? 다음날이 됐어야 이들은 엠마와 딘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되죠. How do you think we've drifted? Was this part of your brilliant plan?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표류되고 있던 이들은 oh God. Island. Right there. 인내 힘껏 섬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저으면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섬에 도착. You okay? Yeah. 핸드폰은 먹통. 일단 배에 있는 조명탄을 챙기고요. I hate bugs. 한편 엠마의 부모님에게도 소식이 나왔죠. Yeah, this is Jack. I'm sorry, what? What were they doing on the boat in the first place? 어머, 어머님의 엘리시아 실버스톤이요? 혹시 어머님의 연락처가? I trusted you with our daughter. 딘과 엠마는 아무리 섬을 돌아다녀도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네, 이곳은 무인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Where's the boat? 폭우에 휩쓸려 그나마 있던 보트도 떠내려가 버리고 I'm really tired. 힘들어하는 엠마를 위해 일단 집을 짓고 식량도 찾아 나서게 되죠. 언니 뭐해? 무더운 날씨 덕에 점점 옷차림이 가벼워지죠. 그렇다면 더 날씨가 더워지면 가볍다 못해. 어? 뭐 하는 거야? 설마 추운 건 아닐 거고. I miss my mom and dad. I even miss my little sister. 그런데 그때 덮여 있던 백골의 시체를 발견한 딘, 그리고 놀라는 엠마. This guy is not us, Sam. We got each other. We're gonna be okay. 엠마는 딘의 위로를 받고 둘은 뜨밤을 보냈는데요. 이거 엠마의 노림수 아닙니까? 다음 날. 딘. 그런데 딘이 보이지 않습니다. Dean! Why would you do that? He deserves to be buried. 이제 엠마는 딘 없이는 살 수 없죠. 어쩌면 엠마와 딘은 여기서 가정을 차리고 싶은 거 아닐까요? 무슨 니네가 블루라군. 아, 이거 블루라군이지. 매요. 아, 미친놈. 너도 와봐. 두렵게 내비둬. 조금씩 섬에 적응해가는 엠마. 엠마는 드디어 귀에 꽃을 꽂으며 광년이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죠. Like I do. 정숙이 다음에 할미꽃 꽂아줄게. Nearly a month after two students went missing. 많은 시간이 지나 수사 당국은 실종 수색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I can't believe they're gonna stop looking for her. Her mom's still there. Maybe she'll find her. 하지만 우리 알리시아 누님은 엠마가 사라진 현장에서 그녀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죠.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둘은 섬에서 계속 신혼여행 중인데요. 형님들, 저거 거북이 사냥하는 거 아니죠? 로맨틱한 장면이죠? 아니, 얘는 귀때기에 아직도 꽃을 달고 있네. Was that okay? I mean, was I okay? You are so much better than okay. It was your first time. 퓨, 그놈이 안 웃는다. You can teach me some stuff. Okay. It was your first. 이렇게 허세 떠는 딘과 달리 엠마는 You. I was your just a wow. 그리고 식량 채집을 나선 우리 딘은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재빨리 돌아와 조명탄을 찾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어디에도 조명탄은 보이지 않죠.
그렇게 둘은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What's been taking our stuff? Emma, Emma, get off me! 옷을 귀때기에 달고 나서부터 미쳐가는 엠마. You just swim back, Emma. I'm never gonna see my family again. 그때. You hear that? Dean, no. 소리가 나는 쪽으로 전력 질주하는 딘. 그리고 도착한 그곳엔. 엄마 이를 웃자 딘은 다시 굶주린 표범에게 벗어나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딘! 도착한 그곳엔 아때 정숙이 오늘은 고기 파티구만이 고기 먹으니까 상짓게. 이제 섬사람이 다 되어가는 둘. 그리고 그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또 자신들의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You think maybe you're pregnant? I'm not. It's not that I don't want kids. 뭘 싫은 게 아니야, 싫은 게 아니긴. 하여간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둘은 조명탄을 훔쳐간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 거죠. Stop! Put it down! Banana for the gun! 그때 마침 이때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되는 둘. 드디어 헬기가 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신혼생활을 끝내고 복귀하게 되죠. Past it.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들. My dad told me about your party. Mom's throwing it. A homecoming thing. Are you gonna come? You should. My mom and dad have been checking on me lately. 하지만 엠마는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으로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Beach.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It's a special day for us. 하지만 우리 딘은 계속해서 엠마에게 구애를 요청하는데요. Like 시간이 흘러 졸업파티. 엠마는 와 무슨 바비 인형이요? 그리고 이 졸업파티에 엠마의 마음속에 아직 있는 그가 등장합니다. 요렇게요. My dog. He looks good. Be romantic. 응? 기리조는 오늘 집에 있는 우산들을 싹 다 버릴 겁니다. I didn't even know if I could get in. 그렇게 달콤한 키스를 나누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블루라군 더 어웨이크닝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에반스, 1990년 호주 시드니 태생, 165cm의 보통 체형이지만 좋은 비율과 그리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 요즘 살살 등장하는 여배우입니다. 영화 업계에서는 아직 어린 편에 속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커리어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 잠시 알리시아 실버스톤이 등장했었는데요. 알리시아 실버스톤의 영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검색란에 가셔서 기리조 띄시고 숫자 3썸이라고 치시면 맨 상단에 있는 이 영화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초이스한 여배우는 형님도 어떠셨습니까? 더욱더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아 형님들, 쌀이 떨어져서 매일 아침 스테이크만 먹고 있는 기리조에게, 그리고 티머니가 없어 매일같이 리무진 타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구세군이 되어 후원해주세요. 아니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알람 설정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리조였습니다. 기리조.